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경제 공부 좀 열심히 해봐야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경제 선생님이 돼주실 우리 한화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한 일 동안. 네. 미소가 참 멋지십니다. 아니, 우리 네. 댓글 팟캐스트인가? 거기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옛날에 우리 김상무님 그 사진을 올렸어요. 아, 한 그 2대8 카메라로 해가지고 네. 한번 가서 보세요. 그 내가 지워달라 그럴까? 왜요? 아니, 상상이 안 되니까. 아. 근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멋있으세요. 아니, 훨씬 젊어졌죠. 내가 볼 때 한 10년은 된 사진 같은데 네. 누가 캡처를 해서 올렸더라고. 그게 이제 머리 하나만 바꿔도. 근데 진짜 잘 유지를 하신 거지. 자, 하여튼 뭐 제 외모 칭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저 주식시장이 지금 B2B랑 B2C가 양극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기업 아까 뭐 소부장 뭐 뉴딜 이런 거 양극화가 아니라 지금 양극화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선이 기존에 우리가 양극화라고 생각하던 것과는 이제 다른 선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뭐 가장 크게는 이제 소비는 이번에 우리 GDP에도 나왔습니다만 소비는 어느 정도 하는 거죠. 네. 근데 기업들의 투자는 엉망이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은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주로 증가를 하는 건데 기업 투자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 업종 섹터별로 보면 소비자하고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쪽은 전부 다 주가가 올라갔고 소비자하고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가령 뭐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소재 이런 섹터 아하, 그다음에 철강 자본재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도 사실 기업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죠. 이쪽 섹터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소비자 쪽에 가까이 있다고 판단되는 뭐 저기 헬스케어 음식료 그다음에 예, 정보 기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제가 이제 11개 글로벌하게는 10개 11개 정도의 뭐 GICS라고 하는 섹터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뭐 정보통신,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소비와 관련된 게 여기서는 보통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와 필수 소비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소비와 관련된 것들인데 주가가 다 괜찮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 자동차, 뭐 가구 이런 내구재, 전자제품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소비재하고 필수 소비재 사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이때 필수 소비재라고는 뭐 화장품 뭐 그다음에 샴푸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번에는 좀 이상해요. 좀 이상하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죠.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구재 소비를 더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동차 이런 거. 지금도 중고차 시장이 이제 상당히 화랑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중교통을 줄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 차를 사는 거죠. 네네네. 테슬라가 저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소비를 이제 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대중교통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고급차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집에 있다 보니까 가전제품을 바꾸고 가구를 바꾸고 뭐 이런 집에 인테리어를 바꾸는 그러니까요. 현상도 나타나요. 그 예전 같으면 경기 안 좋다 그러면 이쪽 섹터는 주가가 엉망이었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뭐 화장품이나 음식료 이쪽이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밖을 잘 안 다니다 보니까 이 뭐 음식료 밖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편의점 가서 뭐 음료수도 사 먹고 하는데 돌아다니는 게 확 줄어들었죠. 거기다가 화장품 당연히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그렇게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일반적으로 안 좋을 때는 이게 뭐 필수 소비자라고 하는 게 주가 올라가고 이게 경기 소비자라고 하는 게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게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오히려 더 반대로 가는데 네. 어쨌든 뭐 소비자 쪽에 근처에 있는 것들은 뭐 주가가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소비자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는 기업 투자와 관련됐다 싶은 것들은 전부 다 주가가 엉망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이야기하는 거는 분명하죠. 기업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 앞으로도 이거 상당히 어렵다. 근데 소비자들은 가게는 돈이 꽤 있네, 소비는 하네, 뭐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뭐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사실 소비만 가지고
경제 성장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비 증가율, 소비만 갖고 GDP를 잡아보면 GDP 성장률이 1%밖에 안 나와요. 1.0, 1.1밖에 안 나옵니다. 네. 때문에 이제 뭐 정부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 민간의 소비만 가지고는 전 세계 GDP에 지금까지 GDP 성장의 절반 정도. 네. 절반 정도나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여기 기업 투자라는 게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기업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돈 쓰는 건 안 해요. 우리나라도 뭐 저기 뭐 여러 가지 뉴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기업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정부가 돈을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전부 다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네. 쓰고 있지. 지금 미국도 그렇죠. 뭐 어제도 최근에 그거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좀 조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사람들한테 연방정부가 원래 실업수당이 주정부가 하는 건데 연방정부가 이제 한 100만 명 정도한테 이 주에 $600인가를 더 주거든요. 네. 근데 이걸 공화당이 끊자라는 거잖아요. 7월까지 이거는 끝나는데 이걸 끊자. 아니다. 뭐 연장하고 $100만 주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전부 다 이제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걸로 하는데 이게 예전 같으면 이렇게 경제가 안 좋으면 기업에 투자를 유발하는 대로 돈을 써요. 네. 근데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지금 그 크기 뭐 기업 투자하고 이런 데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지금 당장 일단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모든 돈을 이쪽으로 다 퍼붓고 있어요. 네. 투자에 돈을 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뭐 투자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정 안 되면 건설 경기 이런 걸 하는 거죠. 아 그런 게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액 공제 이런 거 하고 정부가 일부러 특정 산업을 뭐 육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미국은 대규모 건설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다 소비자들한테 주지 가게에 주지 기업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걸 B2B, B2C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B2C 기업들은 그나마 주가 유지가 되는데 B2B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B2C 기업 두 개를 꼽으라면 네이버 카카오죠. 아 거기도 예 B2C인 거죠. 그런가요? B2B가 뭐, 있긴 있네. 광고를 기업들한테 받으니까. 맞죠. 뭐 아.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만 아, 제가 네. 섹터로 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네. 에너지, 뭐 소재, 산업재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금융. 뭐 네.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B2C도 있습니다만 이 전체 그 산업의 익스포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네. 기업 투자가 일어날 때 이게 이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섹터들이죠.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기업 투자냐 소비냐 투자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기업 투자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아마 잘 안 될 것 같다. 잘 안 될 것 같다. 뭐 투자를 뭘 하냐? 뭐 에너지 소재 산업재 뭐 기계 만들고 이런 거 이거 뭐 세상이 다시 정상화돼봤자 이게 얼마나 되겠냐? 기존의 추세라는 게 이쪽은 네. 좀 아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번 일이 바이러스 확산이 기존에 없던 추세를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존에 속도가 상당히 느리게 가던 추세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든 게 이번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도 뭐 소재, 산업재, 뭐 에너지 이쪽은 금융 이쪽은 약했죠. 네. 약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훅 주가가 떨어지더니 네. 못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가게는 지난 한 20년 동안 자산이 손상을 입은 게 없어요. 가게는 부동산이 올라서 그런가요? 뭐 우리나라도 부동산도 올랐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식 그렇죠?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 2008년에 떨어졌던 부동산이 다 올라갔고 네. 그러니까 지난 2000년에 주식이 한번 크게 손해를 준 것 그 이후로는 가게가 다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게는 여력을 상당히 갖고 있죠. 근데 기업들은 거의 많은 기업들이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미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취약업종들을 보면 다섯 개 기업 중에 한 개 기업들은 1년 이내에 현금이 고갈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 부도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이미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던 1930년대 대공황 이후로 가장 최악의 이제 기업 부도에 직면할 네.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그렇게 현금이 없어요. 근데 가게는 평균적으로 보면 현금이 1년 만에 동나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돈 많은 쪽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쪽으로 가자. 기업 투자의 쪽은 아, 이거 언제까지 안 좋을지 모른다. 뭐 이런 심리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비 안에도 보면, 소비도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저도 소비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굉장히 놀라운 현상들을 많이 봐요. 굉장히 놀라운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 어제도 제가 저녁에 어느 소고기집을 갔더니 비싼 집이에요. 또 저녁에 손님이 빈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네. 제가 6시에 들어갔는데 그 큰 집이 마지막 자리였고요. 예약을 안 하셨구나. 네. 옆에 자리는 일찍 오셨는가 봐. 일어나고 나니까 한 7시쯤 되니까 새로운 손님이 또 오더라고요. 그 비싼 소고기집. 여의도 아니에요? 여의도죠. 여의도가 특히 더 그렇대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들이 접촉을 많이 줄였어요. 접촉을 줄였는데 그래도 접촉은 한 번씩은 하죠. 그러면 예전에 먹던 것에 비해서 이게 단가가 확 올라가 버린다. 세 번 만날 거 한 번 만나는데 한 번에 대신 1인당만 5만원, 10만원짜리 먹는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가의 수요는 줄어들고, 여의도도 제가 여러 군데 밥집을 가보면 예전에. 맞아. 호황을 누리던 그런 곳이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맞아, 순두부찌개집 잘 안 되고. 예. 단가 좀 있는 데가 오히려 잘 된다. 네. 나는 그 증시 호황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뭐 그런 게 전혀 아니라 그런 면이 좀 있겠네요. 여의도에는 지금 증시 호황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다 종목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 때문에 뭐 옛날처럼 이번 개별 종목 장세에서 네. 뭐 물론 그렇죠. 뭐 이게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아니면 일반 직원들은 가능하긴 합니다만 옛날 같이 그렇진 않아요. 일반 직원들이 여의도에서 그렇게 잘 회식을 많이 하죠. 근데 여의도 어쨌든 저녁이 오,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근데 옛날하고, 옛날하고 달라진 네. 게, 이게 네. 비싼 집 중심으로 큰 네. 물량.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골프장 회원권, 이거 가격이 올라요. 엄청 올라요. 지금. 아, 골프장, 근데, 골프장 바쁘다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네. 그 한, 골프 인구의 한 15% 정도는 늘 해외에 나가 있었대요. 네, 실제로. 예, 근데 이분들이 못 나가니까 아마 그런 거죠. 얼마나 늘어? 늘 해외에 나가 상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체되는 거지. 이 사람 들어오고 이제 그게 한 2만 명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분들이 다 이쪽에 풀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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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뭐 제주도? 부산에 뭐 호텔은, 고급 호텔은 1박에 지금 80만원, 90만원. 풀부킹이죠, 풀부킹. 예, 풀부킹. 네. 그것도 자리가 없다고만. 네. 그럼 지금 우리가 노려야 될 거는, 소비에 아주 그, 가까이 있는 기업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소구할 만한 그런 기업들입니까? 그렇죠. 지금 패턴이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개별 종목 막 테마 종목 막 돌아가고 있는데 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 소비 투자 아니고 소비 소비 중에서도 그게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게 음식점, 뭐 호텔, 뭐 이 전반적으로 뭐 레저, 레크레이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접촉을 또는 활동을 줄이면서 이제 굉장히 비싼 쪽으로만 몰려드는 그런 경향을 갖다 보니까 요 네. 소비 안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죠. 근데 이거는 뭐 그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바이러스가 이게 백신이 좋은 게 나오면서 완전히 잡힐 때까지는 이 독감하고 비슷한 패턴을 보일 거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봄 가을에는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감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여름 한여름 겨울이거든요. 네. 그때는 독감 걱정 없이 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예, 한여름에 감기 걸리는 사람 없죠. 한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하죠. 바이러스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북방부 주요 도시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바이러스 환자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중증 환자가 안 나와요. 사망자가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전염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빠르게 배양되고 증식되고, 그래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 쪽은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날씨가 건조해지고 일교차가 커지고 그럼 환절기에 우리 목, 코에 있는 점막이 갈라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고 우리 몸을 공격하는 건데 한여름에는 그런 일이 잘 없죠. 워낙 습도가 높으니까. 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뭐 우리가 감기 뭐 1, 2년 걸려본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50년 이상 동안 걸려봤기 때문에 대충 그래 한여름에는 웬만하면 안 걸린다. 그리고 겨울에도 웬만하면 안 걸린다. 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제 환절기, 봄, 가을 환절기에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네. 지금은 사람들이 활동을 확 늘리는 것 같아요. 활동을 확 늘리고 미리 땡겨 활동도 땡겨 쓰는 거야. 네, 이 활동도 봄 가을에 안 하고 이제 여름 겨울에 하는 식의 패턴이 제가 볼 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날 사람은 지금 만나줘야 되는 거죠. 나중에 가을 돼서 또 이제 활동 또 줄여야 되니까 만날 사람 지금 만나자. 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활동량은 현저하게 증가하는데 그게 3분기 GDP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나쁘진 않지 않겠는가 북반구 주요 도시들이 다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4분기가 되면 또 아 이걸 또 이제 그때 가서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바이러스가 분명히 끝난 건 아니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쓰는 게 이게 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요. 치명률이 낮고 네.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병상이 이제 차지를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주식시장도 신경 안 쓰는데 이것도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고 봐야 되고 사람들은 이미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양극화가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저는 가장 큰 게 주식시장에서 지금 뭐 돈은 많은데 지수는 잘 못 올라가거든요. 저는 주식시장을 설명할 때 두 개의 엔진을 달고 있는 비행기라고 생각을 하자. 네. 우리가 여객기타면 이제 엔진이 기본적으로 두 개씩은 달고 있잖아요. 양쪽에 달고 있는데 이게 엔진 하나가 꺼진다고 해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전투기 중에서 이제 엔진 한 개짜리는 엔진 한 개 꺼지면 추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펀더멘탈, 기업의 실적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두 개의 엔진을 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 실적 엔진은 꺼져버렸고 이거 언제 다시 켜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동성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꺼지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이 이 엔진을 확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엔진에 부하가 많이 걸리죠. 쌍발 엔진인데 외발 엔진이 되니까 이쪽에 동력을 많이 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안 좋다고 주가가 그렇게 막 폭락하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엔진도 안 와있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는 뭐 F-16처럼 한 개 엔진 달고 날아다니는 그런 게 주식시장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 엔진 꺼지고 한 개 엔진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근데 엔진 한 개 꺼졌는데 지금 풀 가속할 수는 없는 거죠. 가까운 비행기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안 되는데 주가 지수가 돈 많다고 엔진 한 개 달고 올라간다고 판단하기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근데 이렇게 지수가 이제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돈은 많죠. 돈은 많은데 지수는 막혀 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이 개별 종목, 조그마한 종목으로 가면서 개별 종목을 마구 끌어올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뭐 저로서도 한두 번 본 시장이 아니죠. 굉장히 자주 본 시장입니다. 늘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극화죠. 돈 안만 많아도 우리가 뭐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고 뭐 PE가 어떠느니 이번 분기에 삼성전자가 얼마 벌었느니 이런 거 따지는 그런 쪽에서는 이게 이제 주가가 돈 많다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같으면 최근에도 나타났더니 거기도 양극화가 극심한데 거기는 주식시장에서 양극화가 되는 대형주가 일방적으로 치고 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이런 애들 일방적으로 치고 가고 얘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소형 쪽은 또는 특히 자영업 쪽은 거의 상당히 악화돼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우리하고 달리 중소형주가 상황이 안 좋아요. 중소형제 상황이 안 좋고 대형 IT 종목들이 막 치고 가고 있었는데 얘들이 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2분기 실적이 딱 나온 걸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다
이것도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2분기 실적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뭐 발표한 날부터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테슬라도 어제 그렇고 이 실적 좋은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훅훅훅훅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2분기에 GDP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3분기에는 GDP가 좀 좋아질 거라고 보잖아요. 2분기 얘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3분기에는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어느 종목이 되고 안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엔진 하나가 꺼져 있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 이게 시세의 지속성이라는 건 없다. 네. 근데 진짜 버블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엔진 두 개가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엔진 두 개 이제 펀더멘털 꺼진 엔진을 살리려면 일단 착륙해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날아가면서는 조종사가 고칠 재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글로벌 정책 당국자들 그리고 뭐 주식시장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주식시장에 맞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뭐 정부 관료들이나 아니면 국제기구 IMF, OECD, 월드뱅크 이런 데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경제가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비행기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지. 이 비행기를 지금 뭐 야 그 뭐 가자 뭐 지금 지금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이게 경착륙할까 봐서 걱정을 하는 거고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혜택을 받는 쪽은 가자 이렇게 되는. 그런 경향을 당연히 보이죠. 네. 뭐 그거는 뭐 주식시장에서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경향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신뢰하고 보는 이코노미스트는 여기서 출발하는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에 좋아질 거야. V자형으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을 그렇게까지는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 30년 동안 경제를 보면서 주식시장이 경제를 잘 볼 때도 있어요. 잘 볼 때도 있는 잘못 볼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저는 주식시장은 매크로를 보고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경제 좋아지든 나빠지든 별 관심 없이 그냥 되는 종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매크로한 생각을 갖고 저렇게 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크로 안 좋아져도 이 종목은 갈 거야 라는 거기 때문에 네. 종목으로 가는 거죠. 마이크로로 가는 거지. 근데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뭐 지금 종목 중심으로 가시는 분들도 저의 매크로 생각에 대해서 아마 반대는 안 하실 거라고 보는데 매크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데이터 이거 뭐 조금씩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년에 가서 전 세계가 대규모 부양책을 이제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우리가 백신 가지고 뭐 지금 백신 보면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맞고 안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젊은 사람들은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내년 봄쯤 되면. 이게 뭐 후유증 같은 거에 더 강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내년 봄쯤 되면 전 세계가 대규모 부양책을 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때 과연 여력이 되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돈을 그렇게 쓰고도 아직 돈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 EU도 보면 진짜 탈탈탈 끌고 가지고 돈을 쓰고 있거든요. 뭐 며칠 전에 합의한 걸 보면 그게 이제 그게 어떤 돈이냐면 EU라는 데 여러 나라가 같이 EU에 참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담금을 내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각국이. 그 앞으로 낼 분담금을 아직 내주도 않았는데 그거를 담보로 해서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나올 것까지 끌어쓴 거예요. ABS네, ABS. 네, ABS죠. 네. 미래 매출에 대해서 담보를 잡고 미래 재정 수입에 대한 담보로 자산 유동화 채권을 발행한 거네. 그러니까 이걸 그 다음에 또 돈을 더 쓰려고 그러면 그렇게 끌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정책이라고 쓰는 그러니까 손실을 볼 수 있는 거는 3,900억 유로인데 이거 뭐 달러로 따지면 5천억 달러도 안 되죠.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올해 들었은 게 2조 8천억 달러라는데. 근데 야, 이걸 이렇게 탈탈 끌고도 3,900억 유로인데 앞으로 EU가 이거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유럽조차도 그렇게 걱정스러워요.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신흥국들은 과연 쓸 수 있는 돈이라도 있을까?
뭐 물론 뭐 정부가 돈을 찍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인플레이션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핵심적인 테마로 인플레이션을 갖고 가자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제가 나름 신뢰하는 매크로를 좀 볼 줄 아는 매크로를 좀 볼 줄 아는 뭐 그 양반들이 뭐 개별 종목을 잘 본다, 뭐 주식시장을 잘 맞춘다가 아니고 그 주식시장을 잘 맞춘다와 매크로를 잘 맞춘다는 좀 다른 건데 네. 다른 건데 매크로 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장기 침체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장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내년 가서 미국 정부는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매크로가 안 좋으면 고용이 안 되거든요. 매크로가 안 좋으면 고용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책을 쓰게 될 건데 뭐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아마 올해 너무 많이 써서 각 나라들이 이렇게 갖게 되지는 않을 거고 결국은 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게 우리한테 남아있는 마지막 매크로와 관련된 마지막 옵션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뭐 지금 당장도 좀 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향을 확실히 갖고 있어요. 금 가까이 금? 금이 사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확실한 자산이죠. 네네. 가장 확실한 자산인데. 금 30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금 30% 갈게요. 금 30%? 네. 아 주식은 얼마나? 지금 현재 이제 주식 100인데요. 예. 네, 여기서 이제 금으로 한 30 가겠습니다. 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금 이야기는 아니고 100 된 지 얼마 됐어? 저는 계속 100이죠. 아, 계속 100이야? 예, 늘 100. 다행이다. 최근에 100 됐으면 난 오늘부터 주식을 좀 팔라고 했더니 계속 100이었구나. 아, 저는 늘 100입니다. 네. 아유, 다행이다. 그 채권은 국채가 금리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걸 못 닫는다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 뭐 레이 달리오 이야기 뭐 올 웨더 포트폴리오? 그렇죠. 예전에 상당히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주식을 뭐 70, 채권 30 이렇게 또는 안 좋을 때는 주식을 40, 채권 60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의 변화가 주식의 하락을 막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왔는데 지금은 채권이 그 역할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거든요. 그러고 나면 남는 게 뭐 있느냐. 야 이게 금 이런 건데 네. 금은 문제는 이자를 낮춰요 얘가. 그 참 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채권은 장기적으로 가능한데 그래서 금은 이자를 안 주니까 네. 금은 돈을 내야지 금을 사면 그죠? 맞아요. 네, 거래 비용이 꽤 있기 네네네. 때문에 돈을 내는 거. 그럼 어떡하나?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인플레이션에는 확실히 제일 강한 자산이 금입니다. 그거는 확실하고 네.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예. 오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플레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도 최근에 그 원자재 가격을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달러화가 조금의 약세에 대해서 이 금뿐만 아니라 금, 은, 동, 뭐 네. 백금에다가 팔라듐까지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원자재가 다 움직이는데 요건 확실히 투자자들이 그래 이거는 인플레이션밖에 없다. 매크로 아, 저 주가 올라가는 거 저거는 종목장인 것 같고 매크로는 이거 아 상당히 심각하겠네. 네. 그러면 결국은 각국이 쓸 수 있는 부양책이 결국 정상적인 재원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재원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뭐 지금 유럽이 한 것처럼 앞으로 낼 분담금을 몇 년 걸 앞당겨가지고 썼어요. 그까지는 감당이 아마 될 거예요. 국민들 세금 좀 더 올려가지고. 네. 근데 다음번에 또 쓸 때는 국민들이 그 세금을 계속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부가 쓴 돈, 쓴 부채, 정부가 조달한 부채의 값어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화폐의 증발 이걸 이제 하게 되는 게 인플레이션 정책인데. 그러니까 그 국면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상무님?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러니까 화폐 증발이 더 본격화되면은 주식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되죠, 통상? 그게 과거에도 보면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극심해지기 시작하면 네. 주가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만큼 따라가기 전까지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어떤 정당은
인플레이션 잡는 게 먼저다라고 아마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론이 분열되기 시작하고, 야, 이러다가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대규모 긴축 들어가는 거 아니야? 경제를 안만 살리러 가봤자 이렇게 돈 풀어가지고 경제가 안 살아나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잡을, 인플레이션부터 잡읍시다. 그러면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온단 말이죠. 중앙은행, 뭐, FMC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문구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조정받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까지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까지 인플레이션 절대 아니고, 야, 이거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내년에 가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아직까지는 그 단계 정도이지 않겠는가? 근데 주식 시장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래도 그래 사람들이 이거는 쓸 거야 이건 줄이고 이거는 쓰겠지 이런 식으로 종목을 더 압축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또 생겨나죠. 근데 그 전문가들은 왜 주가 하락을 조정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 그러니까 쭉 하락해서 상승할 때는 조정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건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고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는 꼭 조정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리한데.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예리해. 조정은 사실 뭐 밑에서 위로 가는 빠질 때 오르면은 네. 아니, 그때는 조정이라고 안 하고 반등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올라간다는 게 아니 그게 있는 반등이라는 거잖아요. 게 추세를 네. 전환해서 아 이제 상승으로 확 올라간다는 개념이야. 반등 살짝 오른다. 올라갈 때는 떨어지면 조정과 반등 요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이게 상승 추세를 놓고 있기 때문에 네. 하락을 하락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추세 주가는, 전환 아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놓고 있는 게 기본.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 진짜 김상무님이 얘기한 그 안 좋은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그게 진짜 오네라고 어떤 걸 보면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표라든지 뭐 시장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경계 경보 내리면 어떤 게 변화가 있어지나요? 세계적인 규모의 뭐 한두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야 그 나라의 정책의 실패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세계적인 규모의 인플레이션은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얼마나 푸느냐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달러를 많이 풀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보통 제가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반론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 뭐 경제가 안 좋다면서 무슨 인플레이션이냐?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레이 달리오도 그런 이야기하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 경제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사실 그런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부를 필요도 없어요. 물가가 얼마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급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급을 늘리면 돼요. 예. 그렇게 나타나는 물가 상승은 굳이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 좋은 거죠. 뭐 그 좋은 거. 네. 예. 조금 올라가는 정도고. 그런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인플레이션은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공급이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각국이 이제 무역 관계가 끊어져 나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앞으로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깨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수입품 가격이 올라가고 수입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국내 생산하면서 당연히 제일 싼 걸 물건을 수입해 오다가 국내 생산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비용이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이 있죠.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걸 뭐 수요가 증가하는 걸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인플레이션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죠. 요거는 국제적으로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니까 가령 70년대처럼 전쟁, 중동에서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생기고 각국이 아, 나 안 해. 자원민족주의. 인도네시아가 나 고모 안 팔 거야. 너희들한테 이제 안 팔아. 뭐 이렇게 나오고 할 때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그 수요가 증가하는 쪽이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비용이 올라가는 쪽. 그리고 돈값이 떨어지는 거죠. 돈값이 떨어지니까 원자재 수출하는 나라들도 그러는 내가 저렇게 미국이 마구 달러를 찍어내는데 왜 저걸 내가 이 값을 주고 달러가 맞냐? 지금 내가 생산하는 금이 맞냐? 이 금은 굉장히 귀한 건데 달러를 마구 찍어내네?
그럼 난 이 가격에 못 팔아. 그냥 갖고 있지 뭐. 몇 년 갖고 있으면 가격 올라갈 것 같은데. 달러를 저렇게 찍어내면 달러 값이 떨어지고 금값이 올라가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생산을 줄여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돈값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인데,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은 아니에요. 돈값이 떨어진다, 비용이 올라간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이션의 그 징후는 그쪽에서 봐야 됩니다. 그쪽에서. 공급적인 요인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 뭐 저기 비가 엄청 많이 왔던데, 이것도 사실 농산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 그쪽의 농산물 가격도, 물론 저는 이제 농산물 선물 매매 이거 굉장히 저는 전 반대하는데, 롤오버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오면 그 흔히 말하는 원자재, 커머디티 섹터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게, 이게 공급이 문제가 발생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겼고, 그리고 공급업자도 뭐 농사는 아니지만 가령 이제 금이나 뭐 은이나 구리 이런 거 채광하는 그 업자들의 경우에는 그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미국이 저렇게 돈을 찍어내는데 내가 왜 저걸 받고 이 가격에 내가 팔아야 돼?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더 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그러는 거죠. 뭐, 야, 이거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각국이 고용 문제가 아주 심각할 건데, 고용은 단기간에 뭐 해결하려고 그러면 건설이죠, 건설. 건설하려고 그러면 원자재 많이 들어갈 건데, 지금 내가 왜 이 흔에 빠지고 있는 달러를 받으면서 이걸 팔아야 돼? 아이, 내년에 팔자. 뭐 이렇게 해서 생산량을 줄이는 움직임이 저는 뭐 이미 나타나고 있거나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네. 그걸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좀 두려워지네요. 미국 주식에 빠진 상태에서 지금 네. 김상훈 의원 얘기를 들으니까 더 두려워지긴 하는데, 어쨌든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뭐 큰 쇼크를 코로나로 받았고, 경기는 이제 크게 훼손이 좀 됐고, 유동성 엔진으로 지금 이제 한나짜리 엔진으로 가는데 좀 불안한 상황이다. 네. 근데 이거는 버블까지 가기는 조금 아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인플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게 공급에 의한 인플레. 사람들이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서 수요에 의한 인플레가 아니고 공급에 의한 인플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 또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져봤고요. 우리 김일구 상무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